2단계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3단계로 다시 모양 있는 거로 해서 방석 접기를 다시 합니다. 종이가 이렇게 끝에가 무서워서 정확하게 맞지가 않네요. 접고 다시 안쪽으로 한 번 더. 이렇게 접어주고 얘를 다시 펴줘요. 펴서 안쪽을 집어넣고 얘를 바깥쪽으로 펴줍니다. 이쪽도 얘를 다시 핀 다음에 이렇게 다 펴서 안쪽을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밖으로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. 여기까지 접어지고 여기를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네 군데를 다 접어줘. 이렇게 이렇게 접고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네 군데를 다 접어주라. 이렇게 다 접어주면 끝에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얘를 다시 펴줘요. 펴서 뒤로 넘기고 중간을 안쪽으로 이렇게 펴줘요. 이쪽도 다시 펴서 여기도 넘기고 이쪽도 핀 다음에 여기서 네 군데를 이렇게 다 접었어요. 그런 다음 여기 부분을 뒤로 이쪽도 네 군데는 다 접잖아요.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아까 만들어놓은 리본을 여기 이 사이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돌려주면 이런 페이가 완성됩니다.